파피루스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입니다. 오늘은 정말 재미있는 작품을 소개해 드릴 겁니다. 들으시다가 너무 웃음이 나오면 그냥 웃으셔도 됩니다. 저도 읽다가 또 한참 배꼽 잡다가 다시 읽기를 몇 번이나 반복을 했거든요. 생각만 해도 웃기네요. 김종광 작가의 당산뜸 이웃사촌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시골에 사는 두 이웃사촌 사이에서 생기는 에피소드들을 그들만의 재미난 화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는 작품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 아, 재밌다 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작품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파피루스와 함께 소설 읽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산뜸 이웃사촌 김종광. 믿기 힘들겠지만 범골에도 한 집에 대여섯 명꼴로 42호를 헤아려 명절 때 윗뜸, 중뜸, 아랫뜸, 음지뜸, 수리뜸, 여우뜸, 당산뜸 패를 나누어 윷놀이 대회를 열어도 나무새스럽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당산자락에 붙은 집 내채는 자연스레 당산뜸으로 불렸다. 사실 그 산이 당산이라는 걸 기억하는 늙은이도 드물었다. 산신령과 백호랑이 신께 제사 지내던 풍습은 먹고 죽을 것도 없었던 일제강점기 막판에 유야무야 되었다. 산 꼭대기 푼수의 정상부는 묘지가 되었고 밑자락은 밭농사 지어먹었고 겨우 선앙당 소나무 한 그릇만 흔적처럼 남아있을 뿐이었다. 당산뜸에서도 위쪽 두 집은 90년대에 폐허가 되었는데 2000년대에 한 집이 있던 자리에 농기계 창고가 세워지고 두 집 앞 논뱀이던 곳에 새로 집 한 채가 들어서는 등 잘 놀라는 사람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변화가 있었지만 아래쪽 두 집은 반세기 동안 그 자리 그곳에서 마을의 끝을 지켜왔다. 두 집의 바깥 주인이 11살, 안 주인이 7살 차이여서 동년배로 너나들이 할 수는 없었다. 왕년엔 바깥 주인들이 한성미에서 사소한 일로 마흔일로 건건이 부딪히기도 하고 한 집 아이가 다른 집 아이 등판에 부엌칼을 던져 박는 등 애들 때문에 덩달아 얼굴 붉히는 일도 있었지만 한 집 안 주인이 순둥이 보살이고 다른 집 안 주인이 경우 밝히는 덕에 오랜 세월 허물없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저냥 무더운이 지내왔는데 두 집 다 늙어가는 이들만 남고부터는 별미가 있으면 나눠 먹고 한 집에 한 사람이 없으면 다른 집 사람이 챙겨주기도 하는 이웃이라도 원수 같은 사이가 숱한 세상에 말 그대로 이웃사촌이라 해도 좋을 사이였다. 그렇다고는 해도 격의까지 없는 사이라고는 할 수 없었는데 근년에 격의를 한껏 줄이는 일이 연달았다. 김삿도 1941년생 오지랖 1947년생 부부가 아침나절 고추 한바탕 따서 수돗물 받아 대강 씻고 있을 때였다. 오늘도 징하게 뜨거울 본세인 하늘을 쫙 찢는 소리가 있었다. 꽤 칠순 귀에 이다지도 명징하게 들릴 정도라면 뭔 일 나도 난 것이다. 오지랖은 에그머니 철퍼덕 주저앉았다. 백홀이 노인회장 6년째인 김삿도 귀에도 심상치 않게 들렸다. 이거 완전히 돼지 몇 달 때 소린데? 밭돼기를 사이에 둔 이웃집 공주댁 1940년생의 곡소리가 타령처럼 들려왔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사람 살류 덕칠아버지 나 죽어. 덕칠아버지 나 죽는다고. 나를 살려야지 어딜 가? 이 덜 떨어진 노인네야 마누라 죽는다고. 아휴 판돈 엄마 나 좀 살려줘. 회장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죽어. 응.
고향이 교육도시 공주이기도 했지만 텔레비전 드라마에 나오는 중산층 가정주부 뺨치는 일상에 외모 관리와 옷맵시에 남달리 집착하여 공주님 같다고 얻게 된 별호였다. 때와 장소에 상관없이 일부러 저음으로 조곤조곤 말하려고 애쓰는 것만으로 표가 나는 여인이었다. 그런 사람이 이웃집 바깥마당까지 들릴 정도로 악을 쓰다니. 오지랖과 김사또는 스무 발짝 거리를 허둥지둥 줄다름쳤다. 공주 땡내는 울타리이고 대문이고 시인용도 없는 대신 동네 으뜸 은행나무가 집 지킴이처럼 우뚝했다. 공주 댁은 왼 발목을 부여잡고 자갈마당을 숫째 구르고 있었다. 평소 표준어로만 말하던 사람이 사투리를 남발했다. 오셨슈? 와주셨구만요.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판돈 엄마, 회장님, 나 좀 살려주슈. 배암이, 나를 물고 가슈. 신발을 딱 신었는디, 뭔가 콱 물잖유. 신발 속에 배암이 있던규. 요새도 뱀이 있네. 나 이제 죽는 거주? 독뱀같이 생겼어유. 살모사 대가리를 봐슈. 아이고, 우리 남편은 그 뱀 잡는다고 작대기 들고 쫓아가슈. 워치키 좀 해줘유. 나는 죽네, 죽어. 김사또가 어이없는 낯빛으로 물었다. 전화는 했슈? 아파 죽겠는데 어디로 전화를 해유? 119유. 119, 우린 그런 거 부를 줄 몰라요. 좀 불러주슈. 공주댁 앞에서 어쩔 줄 모르는 오지랖 얼굴도 그새 눈물범벅이었다. 당신도 뱀 물렸어? 같이 울게. 빨랑 119나 불러. 아줌씨는 치마 바싹 올리고 양말 좀 벗어봐유. 왜유? 왜 그러는디유? 얼마나 물렸는지 봐야죠. 진짜 독사한테 물린 거면 얼른 피를 빼야 된다고요. 그리요? 얼른 벗겨줘요. 나는 못 쳐요. 좀 벗겨줘요. 내가 외간 여자 치마에 손을 대고 양말까지 벗기겠슈? 큰일 날라고. 난 못 쳐요. 회장님이 벗겨줘요. 그제야 1930년생 이 장사가 작대기를 들고 어슬렁어슬렁 나타났다. 소시적부터 힘쓰는 것으로 뜨르르 했는데 48년 전 면민화합대회에서 백호리 선수 최초로 씨름 1등을 한 뒤부터 장사 별호가 붙었다. 오셨슈? 놀라서 달려오셨구먼. 고놈의 배암새끼가 우리 마누라를 물었슈. 잡아서 껍질을 쫙 벗겨가지고 대가리부터 씹어먹어야 되는데 존나게 빠르네유. 결국 못 잡았네. 한가하게 뱀 잡으러 다닐 때입니까? 빨리 아줌씨 양말 좀 벗겨유. 놀라서 우시느라고 스스로 못 벗는데유. 이 장사가 자기 마누라 발목 잡고 애쓰는 모양새가 가관이었다. 뭐야, 얼른 못 벗겨? 왜 이렇게 안 벗겨진디야? 오장 떨려서 영 못 벗기겠네. 아이구야, 살살 못 벗겨. 살이 뜯어지는 것 같잖유. 오지랖은 울면서 통화했다. 여기가 백호리 범골 제일 끝집인디 빨리 좀 와줘요. 내가 119 여러 번 탄 오지랖인데 거기 장부 찾아보면 우리 집 주소 있을규. 자주 와본 집이니께 백호리까지만 오시면 금방 생각나실규. 이번엔 어디가 아프신데요? 이번엔 내가 아니고 우리 이웃집 공주님이 아파요. 뱀에 물렸단 말이오. 독사 말이오. 독사. 겁나게 급해요. 집이라고요? 그리요. 집이라고요. 집. 에이, 할머니 농담하시네. 요새 누가 집에서 뱀에 물려요? 진짜 물렸다니까. 젊은 양반이 왜 농으로 받고 그래요? 이 장사는 와중에 인사까지 챙겼다. 아줌씨도 오셨슈? 인사가 늦었네요. 옆에 내가 조심치 않고서 괜히 뱀 물려가지고
잘 놀라는 판돈 어머니 간 떨어뜨릴 뻔했잖아. 119 그게 되게 시끄러운데 온 동네 사람 다 놀라겠구먼. 우리는 한 번도 안 불러봐서 모르는데 다른 집서 부르는 거 보면 시끄러워서 못 살겠더라고. 보청기 끼운 귀에도 기차 화통 삶아먹는 소리니 말 다 했지. 왜 이렇게 안 벗겨져? 좀 큰 걸로 신지. 야, 이 미친 할배야. 양말 하나 못 벗기면서 무슨 염불이야? 속 터지는 걸 참고 지켜보던 김사또가 안 되겠어요. 찢어냅시다. 하고 은흥나무 밑동께 버려진 녹슨 낫을 찾아와서 이장사에게 내밀었다. 빨리 찢어유. 왜 날 줘유? 내가 엄청 무섭고 떨려서 손이 부들부들해. 회장님이. 진짜 독사에 물렸다면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잖은가. 김사또는 이장사를 밀쳐내듯 하고 양말을 찢었다. 복숭아뼈 바로 위가 탱저만하게 불어나 있었다. 끈 없어요, 끈? 아무거나 좀 빨리 줘봐요. 허리띠라도 풀러유, 허리띠. 허리띠도 없슈? 요새 허리띠 있는 옷이 있간유? 회장님도 허리띠 없는 옷이구만. 저거라도 가져와, 저거. 저거, 빨랫줄. 김사또가 오지랖에게 벼락 소리 치듯 주문했지만 못 기다리고 제가 얼른 끊어왔다. 자, 빨랫줄로 묶을게요. 아파도 참아요. 살살 묶어줘요. 나 아픈 거 싫어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아픈 게 문제요. 김사또는 공주댁의 종아리 밑에 빨랫줄을 감아 한껏 옥죄었다. 아, 공주댁의 비명이 범골 늙은이들 뒷골 서늘하도록 퍼져나갔다. 옛날 같았으면 5분도 못 돼 조력꾼이든 구경꾼이든 동네 사람 절반은 달려오고도 남았을 테다. 김사또는 이장사를 신측했다. 뭘 구경하고 계슈? 빨리 뜯어 빠슈. 뱀 물린 자리 뱀 이빨 자국 보이잖아요. 막 부풀어 오른데. 뭘 어쩌라는겨? 뭔 소리 하는겨? 텔레비전도 못 봐슈? 독을 빼내야쥬. 아하, 본 적이슈. 내가 요새 이빨 심이 하나도 없이유. 회장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내가 나무인 마누라 발목쟁이를 왜 뜯어유? 환장하겄네. 그럼 낫으로 고 이빨 자국을 찢어유. 찢고서 독을 짜내게. 내 마누라한테 낫지를 하라고? 난 못이요. 회장님이 해주슈. 내가 나무인 마누라한테 왜 낫지를 해요? 그러고 낫은 안 되겠네. 녹슬어서 파상풍 걸리기 딱 좋거슈. 당신이 해봐. 같은 여자끼리니께. 어이구, 넋이 나갔구먼. 뱀 물린 사람보다 더 정신이 나갔어. 아닌 게 아니라 오지랖은 아까부터 거의 넋이 나가 있었다. 누가 보면 뱀 물린 사람이 오지랖인 줄 알았을 테다. 공주댁이 뇌까렸다. 아무나 빨리 해줘요. 나 진짜 죽는 거예요. 이장사님, 급하다니까. 난 못해요. 그리고 독사 아닌 게벼. 독사였으면 벌써 독 퍼져서 죽었지. 이 미친 할배야. 마누라 발도 못 밟으면서 그게 할 소리야. 회장님, 빨리 해줘요. 아, 진짜로 미치겠네. 아줌씨 미안해요. 물어 뜯습니다. 으아. 퇴, 보이죠? 저게 뱀독이라고. 김사또는 겸연쩍기 그지없이 속으로 혼잣말했다. 내가 참 처음으로다 우리 마누라 말고 딴 여자 몸에 손도 대고 입도 대보네. 좀 더 빨아야겠는디. 이 약 물고 꾹 참아요. 자, 또 빱니다. 오지랖이 빨랫줄에 걸려있던 수건을 가져와 공주댁 입에 물려주었다. 애 낳을 때 생각하고 참아요. 구급차 소리가 범골을 뒤흔들었다. 은행나무는 씨를 심어 손자를 볼 나이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하여 공손수라고 부른다는데 과연 그랬다.
김사또가 묘목 꽂은 지 23년 만인 첫 손자를 얻은 해에 바깥마당 계집 앞 나무가 흐드러지게 열매를 매달았다. 텃밭머리 나무는 영 열매를 맺지 않아 수나무인가 보다 했는데 두 번째 손자를 얻은 해에 불현듯 나도 암나무였지유 하듯 한방 매달았다. 먼저 맺혀 먼저 익은 것들은 바람만 스쳐도 뚝 떨어졌다. 틈날 때마다 주워 모았다. 날 잡아서 털었다. 오지랖은 남편이 10미터 훌쩍 넘는 나무에 기어올라가 장대를 들고 용 쓰는 모습을 보느라면 애간장이 탔다. 남편이 휘청대면 아내의 오장육부도 휘청댔다. 60대 때는 그나마 젊은이께 그랬다 치지만 70대 때는 어쩌려고 그랬디야? 그 걱정을 사위가 덜어주었다. 다른 농사일도 도우러 자주 오는 사위이지만 은행나무는 매년 도맡아 털어주었다. 두 아들놈은 한 번도 은행 타작하러 온 적이 없어 외손녀랑 할아버지, 할머니 왜 맨날 외삼촌들은 안 오고 우리 아빠만 해요? 삼촌들은 나무 못 타. 피, 그런 게 어딨어요? 맨날 우리 아빠만 고생해. 할머니가 외삼촌들 대신 미안하다. 이런 대화를 나누기도 하는데 암튼 사위 아니었으면 팔순 노인네가 높다란 데서 버르적거리는 꼴을 보아야 했을 테다. 거의 모든 농사일을 함께 해왔지만 오지랖이 절대로 조금도 도울 수 없는 일이 있었는데 바로 은행 거두기였다. 오지랖은 은행을 고무장갑 끼고 만져도 치명적인 도끼가 오르는 체질이었다. 한 5년 전까지는 기계도 없었다. 사흘 동안 입을 빨래하듯 밟아야 했다. 은행 껍질을 벗겨준다기보다는 짓이겨주는 기계를 장만하여 수고를 어지간히 줄이기는 했으나 씻는 것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심란한 일이었다. 올해도 김사또는 지난 한 작업 끝에 깨끗하게 씻어 말린 은행 세 마를 팔아 33만 원을 벌었다. 그런데 남의 집 은행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이장산의 자랑인 은행나무는 김사또의 두 은행나무를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열매를 매달았다. 집 뒤쪽에도 두 그루가 한껏 매달았다. 이장산의 텃밭은 김사또의 집 울타리까지 닿아 있었는데 그 텃밭 끝머리에도 한 그루가 제법 매달았다. 이장산에는 범골에서 유일하게 논이 한 뼘도 없었다. 부동산이라고는 집과 밭 새떼기가 전부였다. 지을 농사도 없거니와 밭 매는 것도 고추 따먹는 것도 벅차서 텃밭에 아무것도 심지 않게 된 뒤부터는 늙은이들 뿐이라지만 자리 보전한 이 빼고는 다들 분주한 가을에도 이장사와 공주댁은 배짱이처럼 유유자적했다. 은행일만 빼놓고. 은행만큼은 어떻게든 거두던 이장사네가 올해는 은행을 마구 방치하는 것이었다. 소 끓이던 김사또는 아내를 사자 파견하듯 했다. 자기가 직접 하지. 하기 어려운 말은 꼭 나를 시킨다니께. 오지랖은 마땅치 않지만 거역할 용기가 없었다. 이웃집을 찾아가 하소연하듯 남편 말을 전했다. 보청기 어딨디야? 옆에네야 보청기 어딨냐니께? 이제 말해보셔요. 뭐라고요? 은행을 빠주겠다고요? 가져오기만 하라고요? 어휴, 말씀은 되게 고마운데 못해요. 못해. 요샌 하루 한 번 은행 쓰는 것도 힘들어요. 앞마당 것만 겨우 쓸고 나머지 세 그루 건 떨어지면 떨어지는갑다. 쌓이면 쌓이는갑다. 그냥 놔두고 살아요. 어이구, 못 날러요. 회장님 댁이 엎어지면 코다울 때지만 90 늙은이가 되니께 지우 부엌 옆 화장실 갈 때 걷는 것도 죽기 살기로 걸어야 되는디 은행을 워치키 날라요. 차라리 무덤 들어가라고 하셔요. 남의 집 은행 갖고 배나라 감나라 하면 안 되는 게 맞는데요. 우리 남편은 그 냄새 때문에. 그리요.
냄새가 오죽하가슈. 은행 냄새가 좀 독하간디. 근디 힘이 없슈. 힘이. 안인 보살하던 공주댁이 남편 역성을 들었다. 고려장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구들장이나 쥐고 있는 거지. 죽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내가 누워있으라고 했어요. 내가 은행 줘버리자고 했잖여. 거두지는 못하겠고 남주기도 아깝고 대책 없이 갖고 있으니까 이웃에 피해를 끼치잖여. 얄밉잖아. 돈 한 푼 안 주면서 공짜로 가져가겠다니. 차라리 버리고 말지 공짜로 못 줘. 우리는 늙어서 냄새 별로 못 맡는데 판돈네는 아직 젊어서 그런가 냄새를 잘 맡나 봐요. 회장님 말씀은 고마운데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조금만 참아줘요. 비 몇 번 내리고 하면 쓸려가겠지요. 냄새가 가시겠지요. 비 안 오면 눈이라도 와서 덮어주겠지요. 이웃집 부부의 한가한 반응을 고하자 김사또는 또 분기탱천했다. 차마 기록할 수 없는 욕을 남발했다. 들리거슈. 공주댁은 귀가 박단 말이오. 들으라고 허는 소리여. 기가 막혀서. 오지랖이 시내 단골 한의원 가서 허리에 침 맞고 돌아왔더니 남편이 정말로 기가 막힐 일을 벌이고 있었다. 이웃집 은행을 이륜차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지금 뭐해유? 허락도 안 받고? 남의 걸 왜 날라유? 정말 사소고생이라더니 그깟 냄새 좀 못 참아요? 니는 참아도 나는 못 참아. 김사또가 열댓 번은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이장사와 공주댁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김사또는 이튿날 오전 아내를 또 사자로 보냈다. 이장사 혼자 있었다. 애엄마는 애들 집에 가슈. 애들 장가도 못 보낸 옆에 내가 뭐가 그리 신나서 만날 싸돌아 댕기는지. 오늘 온다고는 했는데. 뭐라고요? 어허, 그런 고마운 일이. 회장님이 참 젊어서 그런가. 근력도 좋네. 언제 그걸 다 퍼 싣고 가서 빠았디야. 힘이 없어서 나가보지도 못했는디 그런 일이 있었구만요. 도랑에 떨어진 것도 건지고 밭에 떨어진 것도 주워서 다 가져가서 빠았다고요? 이걸 어찌 검사해야 된디야. 근데 그게 빻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닌 걸로 아는디 씻어야 되잖유? 네? 그려서 부르러 왔다고요? 힘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워치키. 그렇다고 이냥 누워있는 거 경우가 아니고 큰일 났네. 큰일 났어. 회장님은 그걸 놔두지 왜 가져가서 사람 미안스럽게 만든디야. 남이야 은행을 썩히든 말든 왜 신경을 쓴디야? 냄새 때문에. 그쵸. 냄새 때문에. 오지랖이 이장사의 미적지근한 반응을 전하자 김사또는 씹을 댔다. 뭐요? 안 와? 이런 똥살 인간들이 있나? 주워다가 기계로 빻아주기까지 했는데 씻는 것도 못해? 혼자 씻으라는 것도 아니고 같이 씻어준다는데 뭐 이런 경우 없는 양반들이 다 있어? 내가 소똥 퍼나를 때, 모내기 할 때, 변화를 때, 고추 딸 때 우리 애새끼들 하나 도와주러 오는 놈 없는디 80대 노인네가 도와줘서 그게 늘 미안해서 도와주겠다고 나섰는데 그러면 나와서 거들어야지. 우리 것도 아니고 자기네 건데 나 혼자 씻어다 바치기라도 하라는겨? 그러기에 누가 허라고 했슈. 이 옆에네야 냄새 때문에 죽겠는데 그냥 놔두란 말이여? 성난 호랑이 같던 김사또 낯빛이 보드랍게 누그러졌다. 이장사가 어기적어기적 오고 있었다. 오셔슈? 많이 편찮으시다면서요? 어휴, 죽긴 죽겄는디. 회장님이 우리 집 은행 때문에 생고생이란 말 듣고 워치키 가만히 있대유. 이게 다 우리 은행은 아니쥬? 겁나게 많네. 이걸 언제 다 씻는디야? 경운기 짐칸에
껍질 짓느겨진 은행으로 수북한 비료 포대가 열 몇이었다. 그러고도 기계 앞에 내 더미는 더 있었다. 다 이 장사님네 은행이유. 우리 집 은행은 벌써 했쥬. 일주일 동안 호락질했슈. 옆에는 근처에도 못 오게 하고 혼자 줍고 따고 빻고 씻고 죽는 줄 알았슈. 사위놈이 하루 도와준 게 다유. 다른 자식놈들은 50만원도 못 버는 은행 뭐로 그 고생이냐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래도 사위놈이 나를 닮아서 신경을 써줘유. 근데 사위놈 은행나무 올라갔다가 떨어질까봐 후덜덜 하더라고요. 내가 떨어지는 게 낫지. 다쳐봐. 딸년한테 무슨 원망을 들을꼈? 아닌 게 아니라 사위놈이 다 못한 거 털겠다고 올라갔다가 뚝 떨어져갖고 발목쟁이가 퉁퉁 부었슈. 그 집 아주머니 독사한테 물렸을 때만큼 부었었다니까요. 병원 가슈? 병원 갈 시간이 어디슈? 회장님도 참 미련한 인사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그렇게 부었으면 병원 가서 침 맞고 누워있어야지 병원을 왜 안 간디야? 그러다 경치면 아줌씨는 어쩌라고? 그냥 아픈 사람이 자기네 은행 간신히 다 했으면 편히 쉬실 일이지 왜 남의 집 것까지 해주겠다고 난리냐고. 이럴 때 보면 회장님이 마음이 참 안 들어. 이게 물장화유? 어딜 가는디 물장화까지 신어유? 뭐요? 갠발 내까까지 가요? 거기밖에 씻을 데가 없슈? 이렇게 개고생해서 은행을 걷어야 할 까닭을 모르겠네. 이 장사는 8순이 넘고부터 어지럼증 탓에 오토바이도 못하고 자전거도 못 탔다. 짐칸 은행 더미 사이에 장화빨로 섰다. 꽉 잡으슈. 떨어지시면 골로 가요. 걱정 말어요. 웬만하면 걸어가겠는디 너무 멀어서 엄두가 안 나요. 시린 바람까지 부는 날이었다. 가는 동안에 내내 고시랑 대던 이 장사는 흐르는 냇물에 은행을 부셔대면서도 쉼없이 나불댔다. 아이고 춥다. 이놈의 장갑 하나도 안 따뜻하네. 아이고 힘들다. 아이고 미안해요. 춥고 고생스러우니까 미치고 팔짝 뛰겄네. 왜 남의 집 은행 때문에 회장님이 이 고생일이야. 이리서 시골서 사는 게 힘든규. 도시서는 내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걸로 끝이라는디. 여기는 내가 안 하고 싶어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유. 옛날부터 그랬슈. 나는 농사 하나도 안 짓는디 새마을 운동은 똑같이 동참하랴. 한두 번 안 나갔더니 빨갱이 취급하고. 아이고 이놈의 육시럴 시골 뭔 산다 뭔 살아. 아니 우리가 이 나이에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고. 이깟 개갈 안 나는 은행 땜시 개지랄이 뭐냐고. 도시라고 뭐 다르거슈. 참고 하슈. 다섯 경운기니께 한 60만원 벌이는 될규. 저거 다 팔면 재벌 되시거슈? 재벌이 들으면 기맥히거슈? 회장님 다 가져유. 거기에 내가 수고비를 얹어드려야 돼요. 골칫거리 은행을 치워주었으니께. 내가 왜 이 장사님 은행을 탐내유? 장사님이 여러 해 동안 나를 얼마나 도와줬슈? 그거 갚는 거니께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셔유. 아이고 힘들어. 내가 이번에 기어이 배고 말껴. 해마다 배버리려고 했는데 차마 불쌍해서 못 배웠는디 이번엔 정말로 배버리고 말껴. 이 장사님네 은행나무가 삼동네에서 최고로 멋있는디 그걸 왜 배유? 아이고 가을마다 은행 때문에 미치거슈. 10년 전인가 어떤 미친놈이 100만원인가 준다면서 팔라고 했을 때 고마워요 얼른 파가슈 했어야 되는디. 내년이면 내가 정말 90이요. 내년에 남이 빻아준 은행 씻는 것도 못할 거라고.
회장님 신세지기 싫어서라도 배벌을 껴. 내가 도우면 도왔지 누구 신세지는 거는 해본 적이 없슈. 그날 밤 이 장사와 김사또는 호되게 알았다. 김사또는 남 흉 보면 덜 아프기라도 한지 툴툴댔다. 공주님은 정말 경우가 없어도 너무 없구먼. 자기네 거 닦고 있는데 지아비가 돼질랑 말랑 용 쓰고 있는데 한번 와보지도 않네. 코빼기도 안 비쳐. 와서 같이 닦지는 못할 망정 지 서방 좋아하는 소주 한 병은 들고 와야지. 멀긴 뭐가 멀어. 시내는 택시 불러 타고 잘도 싸돌아다니면서. 누가 별명 잘 졌어? 완전 시골 공주님이라니까. 다 그만두고 내가 생명의 은인 아니냔 말이여. 내가 독을 안 빨아냈으면 경칠 뻔했잖아. 목숨 건진 건 둘째치고 내가 안 빨았으면 다리 한짝 싹둑 잘라낼 뻔했으면서. 나라도 가봐야 하는디 너무 멀어서유. 자기가 왜 와? 우리 은행도 아닌디. 한나절에 한 경운기씩 이틀 동안 네 번 씻어왔다. 사흘째 오전 마지막 덤이었다. 이 장사는 거의 울고 있었다. 미치겄다 미치겄어. 회장님 백골난망이요 백골난망. 내년에 우리 집 은행이 썩어 문드러지더라도 제발 이러지 말아요. 나는 은행 닦다가 죽고 싶지 아니요. 도와주는 사람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정말 회장님이 원망스럽구먼. 연화문살 더 먹어봐요. 앞으로 나도 회장님 안 도와줄 테니까 회장님도 나를 절대로 돕지 말라고. 진짜요. 진짜. 이제 우리 남남으로 살자고요. 명박이 그네 때처럼 너는 남이고 나는 북으로다 일절 모르고 살자고요. 이 장사의 얼굴이 활짝 펴졌다. 뜻밖에도 공주님이 짠 하고 나타난 것이었다. 마누라 왔어? 이 먼 데까지 워치키 왔디야. 다 끝나가. 이제 마지막이요. 공주 댁이 남편에게는 콧방귀를 끼워주고 김사또에게는 변명하듯 말했다. 정말 송구스럽고 면목 없어요. 너무 죄송해서 이제야 나와봤네요. 안 보이는 데서는 흉봤던 김사또가 순한 토끼 낯빛으로 대꾸했다.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아줌씨도 안 아픈 데 없이 다 아프다면서 여기까지 걸음을 하셨대요. 그 무거운 걸 들고. 걸어오다가 도저히 더 못 걷겠어서 히치해서 왔어요. 그래도 시골 인심이 남아있어서 열심히 손들면 태워주는 젊은이가 있기는 해요. 면다방 이양이 타왔다 생각하고 한 잔들 자셔요. 김사또가 하고 싶은 말을 막걸리든 소주든 하루에 4대병 마시는 걸로는 술 좀 마신다고 명함도 못 내미는 총구석에서 진짜 술꾼 소리를 듣던 이 장사가 했다. 마누라, 술을 가져와야지. 커피는 얼어 죽을. 회장님 음주운전 하시다가 일 나면 자기가 책임질 거야? 회장님, 술은 집에 가서 드시고 뜨뜻한 커피 자셔요. 두 늙은 사내가 커피를 소주 마시듯 하는데 공주님이 은행 껍질 사태난 냇가를 바라보고 읊조렸다. 은행이 참 독한 것인데 물고기들 작살났네요. 이 장사네는 외관상 은행나무밖에 없는 집인데 동네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길 정도로 풍족하게 살았다. 특히 공주댁은 잘 쓰고 잘 입고 사는 것으로 호가 났다. 실상은 어떻든 간에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서울하고도 강남 아줌마처럼 산다고 시샘을 한 몸에 받아온 공주댁에게 모처럼 예리한 두통거리가 생겼다. 공주댁은 집 뒤 텃밭 두 뜨기도 50년간 자기네 밭으로 알았다. 시아주머니가 아우 이 장사가 결혼할 때 나눠준 땅 명의는 여전히 시아주머니로 되어 있었고 시아주머니가
그 땅을 내놓았다. 친형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져서 벙어리가 돼버리는 남편을 대신해 공주댁이 따졌다.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아주버니네가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가 제사도 모셔왔는데 그 땅이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우한테 나눠주라고 신신당부한 땅이잖아요. 우리는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땅이라고요. 그 땅을 날강도처럼 빼앗아 가겠다고요? 이 사람이 쑥맥이라 이제까지 명예이전도 못 받고 그걸 지금까지 나한테 숨긴 것도 기가 막힌데 아주버니는 한술 더 떠서 도로 내놓으라니 이게 말이에요? 아주버님 좋아하는 예수님이 듣고 불벼락 내릴 일이 아닌가요? 제수씨,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슈. 알다시피 우리 두 부부가 번갈아서 병원 신세만 20년째 지고 있어요. 그렇게 어려워도 제수씨 밭은 생각해 본 적도 없슈. 그런데 우리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 천만 원이 없으면 죽게 생겼대잖유. 우리한테 돈이 될 건 그 밭 두떼기밖에 없슈. 제수씨가 우리 사정 좀 봐줘유. 제수씨는 그 밭 없어도 사는데 지장 없잖유. 안 그러냐, 아우야. 제발 우리 딸 좀 살려줘라. 내가 사면 서로 편하잖냐. 너 천만 원 없냐? 원래 1200에 내놓았는디 너한테는 천만 원에도 팔 수 있어. 이 장사가 기어드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꾸했다. 내가 돈이 어디슈? 이때다 싶었는지 이 장사의 형수가 초들었다. 돈이 왜 없다고 그리우? 도련님이 감기 한번 안 걸린 튼튼한 몸으로다가 팔순까지 산판 공사판 다니면서 번 돈이 엄청나잖유. 농사 짓는 것들이 바보주. 돈은 도련님처럼 노가다판에서 벌 수 있는 건디. 형님, 이 양반이 막노동판 마감한 게 15년 전이에요. 팔순 늙은이를 누가 써줘요? 그때 돈이 남아있을 리가 있어요? 자네는 돈 들어갈 때도 없었잖요. 애들을 가르치기를 했나? 애들이 장가를 갔나? 병원에 갖다 바친 돈도 삼동네에서 제일 적을걸. 자네가 옷에 입고 비싼 화장품 사고 식기 세트 바꾸고 그런 데다가 쓰는 돈이 얼마나 된다고. 나머지는 다 쌓여 있을 것 아닌가 배? 지금 애들 못 가르치고 장가 못 보낸 거 염장질러요? 내가 대신 공부해 줄 수도 없고 내가 대신 장가가 줄 수도 없는 일이라 그저 그렇구나 살아온 거지. 뭐 내 속은 편했겠어요?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 딸내미 시집 보낼 때 한미천 뚝 떼어줬다고요. 애들 장가 간다고 하면 집은 못 사줘도 예식 장비는 내줘야 부모 도리인데 그 돈도 없어서 전전반측이라고요. 자네도 알고 보니 앓는 소리 잘 오네. 천만 원도 없다는 게 말이 되나? 형님네도 없는 천만 원이 우리한테 왜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농협 대출도 안 되나? 형님네가 농협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우린 이미 많이 받았지. 이자도 못 내고 있어. 우리는 죽기 전에 못 갚으니까 집 가져가라고 했어. 농협 대출은 아무나 해주나요? 논 한 뼘 염생이 한 마리 없는 사람한테 농협이 왜 돈을 빌려주나요? 통장들에 이러저러하게 흩어져 있는 건 모으고 보험들 해약하고 명의 가진 텃밭 팔고 애들한테 몇백이라도 우려낸다면 천만 원을 만들 수도 있을 테다. 하지만 그 천만 원으로 지어먹지도 않을 밭대기를 사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인가? 늙었다고 사는데 돈 안 드나? 밭 흙 파먹고 살란 말인가? 게다가 여태까지 자기네 것으로 알던 밭을 살 수는 없었다. 억울해서라도. 당산에 자리 잡은 묘가 버려진 것까지 다 헤아리면 15개나 되었다. 풍수지리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사시사철 볕 잘 드니 보통 사람 눈으로도 묘 쓰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즉
문제의 밭도 채소 심어 먹겠다는 이준홍이라도 나타나면 모를까. 천생 묘지로 팔릴 가능성이 높았다. 공주댁에 혼이 나고 보니 두 밭대기 사이에 시어머니 묘가 있었다. 귀신 시모는 밤마다 나타나 공주댁을 갈궜다. 당산의 귀신들을 다 데리고 와서 밤새 요란을 떨었다. 공주댁이 남묘 호랑개교라는 중불난 종교를 믿게 된 것도 그 귀신들 때문이었다. 남묘 호랑개교 주문을 외우면 귀신들의 기세가 좀 약해졌다. 형제가 돈을 모아 수리산 속 땅 10평을 얻어 이장하고 해골 나간 자리에 밤나무를 심은 다음에야 편안히 살 수 있게 되었다. 한 10년 귀신들한테 단련되어서인지 웬만한 걱정은 대수롭지 않을 만큼 대범해졌다. 안 돼! 또다시 무덤을 잊고 살 수는 없어! 공주댁은 한동안 잊고 살았던 남묘 호랑개교 주문을 다시 외우며 빌었다. 제발 몇자리로 팔리지 말라고. 보람도 없이 최후 통첩이 왔다. 제수씨, 사겠다는 사람이 나왔슈. 가족 묘지를 만들겠다고. 제수씨가 우리 어머니 묘 때문에 고생하신 거 아니께 전화드린 거유. 닷새밖에 못 기다려유. 그 안에 제수씨네가 사든 살 사람을 데려오든 못하면 할 수 없이 팔아야주. 그때까지 돈이 안 되면 우리 자식이 죽는다니께요. 하여 공주댁 내외가 김사또네를 방문하게 되었다. 거리낌 없이 서로 드나들던 사이인데 사안이 사안인지라 어색했다. 이런 어색한 자리는 만날 얻어맞기만 하던 김사또네 둘째 판범이가 이장산의 첫째 덕치리에게 부엌칼을 던져 등에 칼자국을 냈을 때 이후로 처음이었다. 친형님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진지한 분위기에서는 벙어리가 되는 이장사는 난처한 낯빛으로 팔이나 쫓고 범골 외교부 장관 벼로도 보유하고 있는 공주댁이 운을 뗐다. 우리가 이웃하면서 서로 돕고는 살아도 신세는 안 지고 살았는데 작년부터 큰 신세를 지내요. 독사한테 물렸을 때 목숨도 구해주시고. 그게 뭔 신세 짓는 일이라고. 그런 걸로 따지면 이 장사님도 우리 식구 목숨 여러 번 구해줬쥬. 10년 전 장마 때 이 사람이 도랑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걸 이 장사님이 빤스바람으로 건져주신 건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유. 그런데 정말로 큰 신세를 져야 할 것 같아요. 우리 반 얘기 들으셨지요? 그 밭 좀 사주세요. 회장님 내가 사시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지금 있는 밭도 다 못 져먹고 놀리는 판인데요. 그냥 사놨다가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되잖아요. 혹시나 해서 우리 애들한테 그 밭 살 돈 있냐고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시골에 살 마음이 전무하대요. 시골 사느니 이민 가겠대요. 저번에 소문 들으니까 회장님 훌륭한 아들 판범이는 여기께 집 짓고 살 계획이라면서요. 우리 밭에다 지으면 되죠. 우리 죽은 다음에. 밭 농사 짓기 싫으면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어쨌거나 우리도 돈 없어요. 회장님이 돈 없다는 건 정말 거짓말이다. 안 그래요? 판돈 엄마?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돈이 있는지 소가 팔리는지 벼 팔아서 얼마를 했는지 연금이 얼마나 나왔는지 진폐증 보상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저축이 얼마나 있는지. 돈 많다는 소리네? 소문을 들으니 무덤으로 쓸까봐 걱정하신다면서요? 맞아요. 환장하겠어요. 만약 내가 그 밭을 사놓으면 우리 죽었을 때 우리 애들이 거기다 무덤 쓴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이 장사가 나도 밤나무유 하듯 껄껄댔다. 어허, 젊은 양반이 별 걱정이시여. 회장님이 나보다는 오래 살 거 아뇨.
아줌씨도 우리 마누라보다는 오래 살 거고 우리 죽은 다음에야 워치기 되든 상관이 없쥬. 그러고 회장님네는 밭도 많은데 경호 바른 애들이 하필이면 거기다 쓰거슈. 당신 간만에 옳은 말 했어요. 만약 내가 그 밭을 사면 농사는 어쩌실 거유? 안 짓고 놀린 지 몇 년 되신 거 알면서요. 회장님네 밭이니까 회장님네가 지어야죠. 내가 지으면 소똥 갖다 뿌릴 건데 냄새가 고약스러울 텐데요. 지금 회장님네 축사에서 날아오는 냄새도 가끔 고약스러워요. 그러고 그 냄새가 우리가 한 5년 더불어 견딘 냄새만 하겠어요. 그러고 보니 참 그때도 미칠 뻔했네. 괜찮아요. 저희는 은행 곱는 냄새도 잘 참아요. 당산뜸 한 집의 주인이었던 김우유는 당산의 3분의 2를 소유했다. 그 땅에 한 5년은 젖소를 키웠고 또 10년은 과수원을 했다. 김우유는 옥계리 외딴 기슭으로 옮겨가서 돼지 500마리를 쳤다. 축사 가까이에 똥창고를 짓기 전까지 방치한 과수원에 돼지 똥을 부려놓았다. 누구 말 맞다나 산신령과 백호랑이 신을 모시던 당산을 똥산으로 만들어버렸다. 범골 전체가 돼지 똥 냄새에 뒤덮여 집집마다 욕설로 시작해서 욕설로 끝나는 나날을 살았으니 특히 똥산 아래 두 집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김사또는 김우유의 작은아버지였고 이장사의 형수가 김우유의 큰 누나였다. 하고 보니 김사또네와 이장사네는 사돈지간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복잡한 촌수 더 따질 필요 없이 이웃사촌이다 보니 동병상련할 일이 적지 않았고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돼지똥 사태였다. 김사또는 그 자리에서 끝내 밭을 사겠다고 확언하지 않았다. 천만 원이 강아지 이름도 아니고 성격상 고심이 필요했다. 회장님 믿어요. 판돈 엄마. 회장님 좀 잘 설득해 줘요. 공주댁이 간절한 바람을 남겨놓고 돌아갔다. 김사또가 물었다. 밭 사면 질겨? 지금 것도 밭 매기 힘들어 죽겠구만. 나는 못 져요. 그럼 사지 마. 살 돈은 있나 보네요. 나는 몰라요. 사든지 말든지. 무덤 이고 사는 게 꺼림칙하기는 할규. 근데 거기에 무덤이 크게 생기면 우리도 무덤 이고 사는 건 똑같잖유. 장사님네하고 우리 집이 얼마나 떨어져 있다고. 그런가? 에이 씨발 사야겠네. 반 내놓았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부터 김사또는 사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젊었을 적에는 탐내던 땅이었다. 그 밭대기만 사면 당산의 남쪽 밭자락을 모두 갖게 되는 것이다. 잊고 살았는데 무주공산이 되었다니 예전의 소유욕이 은근히 되살아났다. 돈 천만 원이 쉬운 돈은 아니고 지을 자신도 없고 꾹 참고 모르쇠로 나가려고 했는데 공주댁의 간청을 듣노라니 사놓고 보자는 쪽으로도 쏠렸다. 김사또가 밭을 샀다는 말을 전해 듣고 공주댁이 손뼉을 쳤다. 에고, 한시름 놨네. 설 전날, 1965년생 윤기술이 용달차에 기계톱을 싣고 왔다. 이장사는 단호했다. 저 은행나무들 싹 베주게. 저것들 땜시 아주 힘들어서 못 살겠어. 다른 것은 그렇다 치고 이 나무는 너무 아까운디요. 이 영험한 나무를 왜 베려고 그러슈? 사가라면 사갈 것도 같은디. 적게 걸 사긴 누가 사? 은행이라면 내가 아주 치가 떨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런데 올해는 어쩔 수가 없네요. 은행나무는 신령스러워서 아무 때나 못 빼잖유. 그래서 오늘 부른 거 아니여? 해 가기 전에.
다 저녁에 불러놓고 대책 없는 말 하시네요. 이렇게 큰 나무를 무슨 수로 지금 다 베요? 2박 3일은 베야겠구먼. 그러고 요 정도면 백살은 됐을 것 같은디 함부로 못 베요. 고사상이라도 차리고 해야지. 공짜로 나무 가져다 떼라는 건 참 고마운 말씀이신지요. 나무 나름이죠. 저런 나무는 막 떼기도 거시기 허다구요. 작심하고 불렀건만 앵간히 짜대는 말을 듣노라니 이 장사는 약해졌다. 집 짓기 전부터 있었던 나무였고 아닌 게 아니라 90평생을 친구처럼 지내온 나무가 아닌가. 은행을 모아놓기만 하면 가져가겠다는 사람은 있으니 마누라 잘 설득해서 주워버리면 될 것 아닌가. 김사또가 귀찮게 하기 전에 저거는 꼭 배줘. 이 장사가 가리킨 나무는 김사또 내에 바짝 붙은 텃밭머리 은행나무였다. 이웃에 피해를 너무 끼쳐. 그 나무가 만만해 보였는지 왔다가 그냥 가기는 뭐했는지 윤기술은 전기톱을 들이댔다. 오래도록 수나무로 의심받다가 15년 전부터 이웃집 지붕에까지 열매를 날리던 앙상한 나무가 맥없이 잘려나갔다. 이웃의 경계마저 가뭇 없어졌다.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었죠. 제가 읽으면서도 야 이거 너무 재미있다, 너무 웃긴다 하고 감탄을 했었는데요. 재미있었던 이유가 이 작품 속 인물들의 화법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셨나요? 역시 충청도 화법이구나 싶었어요. 직설적으로 말하기보다는 살짝 돌려서 말하는 게 참 말에 맛이 있었죠. 가만히 듣고 있으면 너무 웃긴 거예요. 특히 제가 읽다가 배를 잡고 웃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어느 장면이냐면요. 김사또가 이장산의 은행을 모두 주워다가 냇가에서 씻고 있을 때 이장사 부인인 공주댁이 고생들 한다고 뭔가를 가져왔었죠. 보통은 시골에서 밭일을 하거나 논일을 할 때 먹으면서 힘내라고 새참에 막걸리라도 가져오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공주댁은 커피를 가져온 겁니다. 그걸 보고 이장사가 불퉁스럽게 한마디 하던 장면. 마누라, 술을 가져와야지 커피는 얼어 죽을. 두인 노인네가 막걸리 대신에 커피잔을 들고 홀짝이는 모습을 상상하니까 너무 웃긴 겁니다. 힘들게 일하는 노인들에게 술로 힘이 나게 하지 못하고 다방 커피 타오듯한 공주댁도 참 어지간하다 싶었어요. 또 그걸 홀짝이고 있는 두 남자의 모습도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겁니다. 그리고 공주댁이 한마디 더 보태는데요. 이 부분이 저를 빵 터지게 했지 뭡니까? 은행 씻은 물 때문에 냇가 물고기가 작살났다는 말인데요. 상상만 해도 웃기지 않나요? 아, 이 표현력이란 정말 대단하죠. 마치 코미디 프로에서 코미디언들이 아주 찰지게 하는 그런 대사 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보면 충청도 화법이 참 재미있어요.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도 충청도 화법이 사람들을 제일 많이 웃게 만들곤 하죠. 어떤 여자 코미디언이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가끔 제가 유튜브에서 볼 때가 있는데 저는 이걸 볼 때마다 배꼽을 잡고 웃곤 하거든요. 생각만 해도 웃깁니다. 충청도에서 수박 파는 아줌마 이야기인데요. 손님이 물어봅니다. 아줌마, 이 수박 얼마예요? 하니까 아줌마는 손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는 대답이 사는 놈이 알지 파는 년이 어떻게 한대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그럼 5천원 드리면 돼요? 하니까 아줌마가 아니 냅둬요. 돼지 새끼는 먹이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슬 손님이 열받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만원 드리면 되나요? 하니까 이 아줌마 하는 말이
내 이 농사를 때려치든가 해야지. 비료값도 안 나오는 거. 웃기죠. 그러니까 그 손님이 또 이렇게 말해요. 그럼 2만 원 드리면 되나요? 하니까 그제서야 그 수박 파는 아줌마 한다는 소리가 그렇게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요 하더라는 겁니다. 서울에서라면 바로 2만 원입니다 하고 말했을 텐데 거기서는 그렇게 바로 말하지 않고 빙빙 돌려서 말한다는 겁니다. 뭐 재미있게 웃기려고 만든 말이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해악이 넘치는 분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야기처럼 이 소설 속에서도 유머가 번뜩이고 재치가 넘치는 대사가 참 많았지요. 그래서 읽으면서도 몇 번이나 웃느라고 녹음을 중단했는지 모릅니다. 아무튼 이 소설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인물들의 말투 때문에 아주 즐겁게 읽었던 작품입니다. 말들은 그렇게 퉁명스럽게 툴툴거리면서 내뱉으면서도 이장산에나 김사돈에나 두 집들 모두 서로를 생각하는 모양이 참으로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선 많이들 잊고 사는 이웃사촌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새롭게 일깨워준 것 같아서 제 마음도 훈훈해지더군요. 마지막에 이장수가 김사돈의 집에 피해를 주는 은행나무를 자르라고 할 때 이 두 이웃사촌 사이를 가르고 있던 작은 경계마저도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서 너무 흐뭇해졌습니다. 우린 지금 우리 이웃과의 사이에 있는 담을 얼마나 쌓으며 살고 있는 것인지 한번 반성하게 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이상 파피루스의 아주 주관적인 감상평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김종광 작가의 단편소설 당산뜸 이웃사촌을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파피루스 가족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책 읽기, 파피루스의 책 읽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다음에 또 봬요.